자,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죠. 중산간 개발 제한, 그런데 일부는 허용, 이렇게 잡아오셨습니다. 예, 이제 지난 7일이죠. 이제 제주도가 이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어떤 중산간 지역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언뜻 보면은 뭐 중산간 지역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은 하나그룹의 어떤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도 허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첨단 산업단지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예. 이 도내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야 이거 오히려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설명회 얘기하셨는데 이번 설명회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면서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통 이제 설명회나 이제 공청회, 이제 주민 설명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4일 한 2주 전에 벌써 공고를 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와서 좀 듣고 자기 예. 의견 이제 개진하는데 이 설명회는 당일 그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냥 오후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아, 당일날 게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아 이게 무슨 촉각을 다루는 시안도 아니고 예. 왜 당일에 게시하고 설명을 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의구심을 가졌고 예. 혹자는 이제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고 이렇게 당일에 게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에 필요한 어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를 그냥 예. 온라인에 싹 돌려갖고 예. 뭐 목소리를 안 듣겠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중산간을 보존하겠다는 어떤 계획이지만은 예. 이 상황에 하나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옛 탐라대학 부지에 이제 위성 그 공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애월에 들어서는 이제 대규모 휴양관광단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허용을 해서 계속 예. 이제 의구심이나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뭐 기준안을 수립하는 어떤 시점이 겹쳤을 뿐 예, 예. 뭐 절대 특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제주 중산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한화가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은 지금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서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산간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두 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개발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관광 휴양 단지 그 중에서 또 콘도미니엄 개발 쪽에 좀 치중된다 이런 목소리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지금 뭐 MBC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 제주 MBC에서 연속으로 이 그 도내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좀 파헤치고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시장 결과를 보면은 이 개발 사업장들이 이 돈 되는 숙박 시설은 먼저 하고 예. 돈이 안 되는 그런 뭐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은 계속 뒷전으로 미루는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던 그 백통신원 리조트도 원래는 뭐 맥주 박물관, 현대 예. 테마파크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 삭제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라산 중산간에 이제 조성된 롯데 리조트도 예. 휴양 콘도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뭐 안 할 것 예.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계획 변경을 또 허용해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영훈 도전이 추진하고 있는 이 중산간 도시관리계획도 보면은 예. 처음에는 뭐 개발과 보존 같이 하겠다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뭐 다 같이 하겠다고 이제 민간 사업자들 얘기하는데 예. 나중에 가다 보면 돈 되는 사업만 알짜배기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과연 오영훈 도정이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솔직히 예, 예. 저는 대묻고 싶은 게 그동안에 그런 처벌이나 제재를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허용 쪽이 아까웠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중산간 개발 사업이 과연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좀 오영훈 도지사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허가할 때까지는 도가 갑인데 허가하고 나서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끌려다닌 경향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다뤄봤고요. 임병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